안녕하세요, 꽃님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겨울철에는 시즌이라 사무실 일이 바빠서 영상 작업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꽃님들이 뭐 문자로 또 블로그나 카페 댓글로,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서 영상 언제쯤 올라오냐는 댓글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최근에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쉬고 있다가 또 영상 작업을 해야지 해야지는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또 강제 영상을 찍고 있네요. 딸아이가 어제 베고니아 화분을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부러졌어요. 1년 넘게 제가 키웠는데 지금 이렇게 꽃도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앙증맞은 꽃도 올라왔답니다. 제가 오늘 꽃님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베고니아 물꽂이, 그 다음에 베고니아 수태 없이, 그 다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약간 습한 환경에서 통 안에 넣고 수태를 깔고 수분을 이렇게 공급해주면서 뿌리 내리는 그런 번식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티슈 3장으로 간단하게 번식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흔하게 쓰는 티슈랍니다. 이렇게 티슈에 넣기 전에 대부분 이렇게 커피 마시고 일회용 페트컵하고 뭐 이런 뚜껑 이렇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집에 보시면 약간의 물을 준비하시고요. 휴지를 넣기 전에 물을 약간 부어줄게요. 수태 대신에 이제 이 티슈가 뿌리 낼때 수태 역할을 해준답니다. 이거를 한두 장이나 세장 정도 이렇게 해서 물을 약간만 조금 더 부어줄게요. 물을 넣게 되면 내 티슈에 물이 흡수가 되면서 수분 공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물꽂이를 하실 때는 잎이 많이 달리게 되면 위에까지 수분을 충분히 올리기에 요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줄기나 잎은 떼서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물꽂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꽂이 하시고 이렇게 너무 밝은 빛에 놓지 마시고 환한 빛이 드는 간접광에 놓고 뿌리 내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고요. 주의하실 점은 밑에 부분 절댄된 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공중에 뜰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물을 막 위에까지 꽉 채우시지 않으셔도 적당하게 밑에 부분이 젖을 수 있도록 물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제 새벽에 부러진 아이인데 아침에 물꽂이 해놨는데 잎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싱싱하죠. 물울림이 잘 되고 있는 증거거든요. 좀 기다리면은 이제 뿌리가 내려올 거예요. 이제 곧 봄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뿌리가 또 풍성하게 내릴 거랍니다. 자, 페트컵에 이렇게 티슈를 넣고 준비를 해주신 다음에 우리 수태 꼽을 때 보시면 이렇게 밑에 부분 줄기가 아래로 향하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몇 개를 더 넣어볼게요. 이렇게. 베고니아 특징이 잎이 물에 많이 닿으면 좀 녹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또잘 물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줄기 하단 부분이 밑을 향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를 절단하다가 줄기를 똑 부러뜨렸어요. 그러시면은 요 잎부분 있죠. 잎매개 여기 시작되는 요 부분이 바닥을 향하도록 역시나 마찬가지로 티슈 부분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그대로 밑으로 향해서 넣어볼게요. 자,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뭐 티슈에 꼽았는데 어떻게 뿌리가 나와? 이러시는데요. 제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제 카페나 블로그에 보시면 베고니아 검색하시면 기존에 뿌리 내린 영상들 또 화분에 분갈이해서 번식하는 영상들 많이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수분이, 티슈가 갖고 있는, 머금고 있는 수분이 또 실내에 두거나 베란다에 두시면 금방 건조해서 수분이 증발이 돼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뚜껑을 캡을 꼭 씌워주셔야 되십니다. 씌워주시고, 이 캡이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분이 금방 건조되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통풍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역시나 마찬가지로 땡볕에 놓지 마시고 약간 밝은 빛이 드는 그늘에 두시면은 짧게는 한 3주, 길게는 6주 정도면 웬만하면 뿌리가 다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시고 뚜껑을 열어보셔서 간혹 보면 녹는 아이가 또 나올 거예요. 녹는 잎들은 바로바로 제거해서 이물질이 여기에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티슈에 이렇게 육안으로 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물기가 마르면 휴지가 이제 바싹 마르거든요. 바싹 마르기 전에 손으로 물을 적시셔서 그냥 톡톡톡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아니면은 끝에다가 물을 약간 이렇게 부으셔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밑에 물을 수분을 머금고 있으면서 휴지로 싹 올리기 때문에 베고니아에 적당하게 수분이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뚜껑을 꼭 덮어 놓으시라는 거, 그리고 땡볕에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 자, 오늘은 수태 없이 이렇게 물꽂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티슈를 활용해서 뿌리내림해서 번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말 될까? 이렇게 하실 텐데요. 한번 해보세요, 꽃님들. 정말 베고니아가 생각보다 생명력이 굉장히 좋고요. 번식도 굉장히 잘 된답니다. 환경과 조건을 많이 맞춰주면 꽃도 금방 볼수 있고 또 성장력도 굉장히 좋아서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식물은 내가 많이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는 만큼 그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잘클 수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뭐 식물을 키우기만 하면 다 죽어. 난 똥손인가 봐. 막 이러시는데, 이 식물마다 다 특징이 있고, 요 식물이 어떻게 하면 더잘클수 있는데 그 조건을 잘 생각하시면서 최대한 좋은 조건을, 좋은 환경을 잘 맞춰 주신다면 식물이 꽃도 풍성하게 잘 피우고, 번식도 잘 되고, 삽목이나 물꽂이, 뿌리내림 원활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베고니아 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올렸는데요. 꽃님들과 조금 더 자주 소통하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꽃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